자, 오늘은 또 이도린이 여무부의 로망을 이뤄주기 위해 여기 왔다. 근데 이도는 처음부터 태생이 다수돌이라고 해서 1대 다수를 생각하는 검수이기 때문에 중심이 어떻게 되든 발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나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부천 검도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검도관 관장 오영일입니다. 와! 평소랑 이미지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니까, 네. 예. 저 또 다른 자아가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노관장님이 오늘 네, 초대를 해주신 거군요. 네네. 시작! 솔직하게 말하면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순식간이야.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웠다. 많이 쉬웠죠. 쉬웠어요. 1대 1도 이기기 힘든데 세 명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일단 두 명이랑 해보겠습니다. 저 형광색 코딩 반칙 아닙니까? 다시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검도의 룰 안에서 이도를 든다고 해서 절대 다수를 상대로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와, 역시 안 되는구나. 이게 현대 검도의 룰에서 다수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될 수 있는 검이야. 근데 칼 두 개 생각보다 많이 해봤어. 생각해봐. 이노스케. 이게 뭐야? 우지이텐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는 됩니다. 베이기만 해도 아웃. 그 정도 룰이면 검도의 본연의 법리에도 맞고 상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상대가 안 됐다. 아, 네, 그 전까지는. 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아, 좀 까다로웠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눈빛이 달라졌다. 한 명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 한 명이고 다 따로 뒤에 떨어져 있어요. 상대방 이도는 계속 도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횡렬이 아니라 종대로 쓰게 돼서 1대1 상대를 하게 되니까 다리 부지런히 움직여서 에어쌀 수 있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선수를 바꿔서 제가 한번 뛰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관장님 직접 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표 던지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서로가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 제가 중심을 잡아주면 어떨까? 정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궁금했던 점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호흡 커플 부천 검도관이었습니다. 부천 검도관 파이팅! 파이팅!